최근 서울 시내 한 대학 주변에서 홍역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보건소는 홍역 발생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. 특히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하면 95% 이상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발진과 고열 등 홍역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.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은 여행 전 반드시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여행지에서 유행 중인 질병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